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 상승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생했었던 고가 부근까지 바짝 붙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빠질 때는 또 빠지는 대로 여기를 지지할 수 있을까? 어디 이탈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정확하게 고가 잡을 수 없고요. 정확하게 저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건 가격대 뭐 특정하게 어디까지 간다. 그렇죠? 여기 돌파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0% 정도 평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계산해서 실적을 대입하고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에코프로 BM의 시장 평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는 58만 원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58만 4천 원. 날짜로는 7월 26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발생했었던 12월, 그렇죠? 12월 두 번째 거래일, 그렇죠? 정확하게 12월 4일이니까 12월 4일 전 주말에 발생했었던 삼성 SDI발 44조짜리 수주 규모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삼성 SDI에서 기존 수주를 했었던 물량에서, 그렇죠? 2.5배 정도 규모가 더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평가치가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야 왜 안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그렇죠 수급이 들어와서 그렇죠 고가 매물을 받아 먹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건데 이 수급이 들어오는 원인은 앞으로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지금 에코프로 BM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있는 가격대가 없다. 물론 여기서 등락 구간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봤더니 그쵸 29조 정도 나오고 대략 한 30조 정도로 잡았을 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오늘 8% 정도 상승을 해서 16조 5천억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이랬을 때 여기서 곱하기 2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2조에서 33조 정도 되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당시에는.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그쵸 고가 대비해서 60% 70%씩 빠지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 초기에 너무 싸게 발생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쵸 대략 한 12조에서 13조까지는 당연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본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돌파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올라갈 때는 즐기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낮아지기 위해서 즉 하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너무 비싸게 올라갔거나 아니면 에코프로 BM이 완전히 작살나거나 근데 에코프로 BM이 작살날라면 시장이 작살나야 되고 시장이 작살날라면 삼성전자가 작살나야 되고 삼성전자가 작살날라면 환율이 완전히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 시점의 문제지 금리 인하는 100% 합니다. 그렇죠? 3월 달에 한다, 4월 달에 한다, 그랬다가 이번에 5월 달에 한다 요 내용으로 지금 근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만에 바뀌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단지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올랐다가 빠지거나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지점에서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면 되고 그 중에서 주도주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잡고 매도를 먼저 해야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에코프로 BM을 기준에서 매수할 수 있을지 그렇죠. 오늘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날은 그냥 즐기시면 되고 고가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고가 빼고 하락할 때 내가 매도해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잡을까?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른 보유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과 보유 기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1월 달에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예정이고요. 1월 내내 계속 진행합니다. 특징점 두 가지.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만 진행한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추적 관찰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종목들을 소통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쵸?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언제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8시 51분 1월 10일 오늘입니다. 자, 시장가 매수 시가에 때려서, 그쵸? 어떻게 된 거예요? 1월 8일 날, 그쵸? 월요일인데 1월 5일 날이 금요일이었고요. 이때 고가 대비 변동폭이 20% 정도 떨어졌죠? 그쵸? 이러고 나서 저가를 잡은 게 월요일 시가입니다. 자, 근데 저는 언제 공략했죠? 월요일 시가부터 공략을 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에코프로버티 8시 57분 언제입니까? 1월 8일 월요일. 그쵸? 이렇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신고가를 도달했기 때문이고, 신고가 구간을 도달했다는 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거기서 어제 하루 쉬었어요. 물론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어저께 이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고가 매물을 받아먹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오늘 시가에 공략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쵸? 너무 당연하다. 그쵸? 이런 구간에 대한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3S 있죠? 8시 57분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3S. 자, 내용 보시면 오늘 24%까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왜?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이고, 신고가는 뭐라 그랬죠? 주가는 앞으로 좋은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앞에 좋은 내용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 시작점을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신고가 구간을 너무 빨리 달성했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 이후에 다시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시가, 그쵸? 시가 대비해서 지금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더해서 본다면 8일, 그리고 어제 올랐고 오늘까지 올랐기 때문에 25% 거의 한 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자꾸 내가 막 물린다, 막 손절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그쵸? 무료로 진행하지만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라 그랬나요?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 이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S 같은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가 검색기를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건지, 그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내용 간단합니다. 지금 8%까지 상승세를 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하락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내가 매도하지 않는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평가치는 높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갑자기 막 시가총액이 30조, 40조, 50조까지 이번 달, 막 다음 달까지 막 단기간에 가지 않는 다음에는 에코프로 BM이 계속해서 밀고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생산량은 27년까지 거의 한 4배 가까운 증가세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예상치가 아닙니다. 돈까지 다 들어가서 지금 공장 짓고 있어요. 그러면 전구체 생산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는 이격 조절을 하고, 이격 조절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가격대를 철저하게 잡자. 그쵸?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 잡고 그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를, 그쵸?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끝내야 된다. 2주 안에 끝내려면 가격이 디테일해야 된다. 요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자, 요 내용은요. 내용이 길다 보니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됩니다. 한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요 내용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요게 좀 번거롭다 하시면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만큼 그쵸? 제가 12월 달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고 그리고 뉴스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격적인 해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24년도에도 모든 분들이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